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주님이 리차드 박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내 자신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느 날 타자기를 치는데 타자기 귀 위에서 갑자기 손이 굳어지면서 타자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디스크로 쓰러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리차드.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늦은 걸 알아요. 먼저 이 페이지만 끝내놓고 잠자리로 갈게요. 메이벨은 내가 조반찬에 적어도 2시간은 자도록 가정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세요. 무엇을 원하시지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놀라운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 기도의 본을 내가 읽었으면 한다. 나는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도 자존심에서 대꾸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는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고 말고 나도 알고 있어. 나는 내게 그것을 읽으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의 굳어진 손이 즉시 펴졌고 나는 오른손을 펴서 선반 위에 있는 낡은 성경책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낫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빠른 속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신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나에게 질문했지. 너는 신유의 역사가 분명히 사그라지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에 대한 해답을 위해 성경을 연구했으나 중요한 점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지금 읽어보아라. 나는 크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 구절씩 읽으면 주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신 부분마다 멈추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음을 알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지 내 아들아? 글쎄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주님, 그것은 영양 섭취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생선, 옥수수, 빵, 무화과에 대해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한 것 같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얻었다. 내 책에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읽고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읽은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록하게 한 것이다. 나의 몸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떡이다. 내 몸을 떼어주면 내 피가 아담 이후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 내 책에서 나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만나는 천국에서 천사들의 음식이며 나는 이것을 광야에서 성마른 내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만나는 단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은 예외였다. 기도와 감사를 해야 그래야 썩지 않을 수 있었다. 그 점을 이해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진 것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나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그 수명은 하루입니다. 그 본질은 초자연적이며 그 목적은 자비이고 그 특성은 예수님의 사랑의 본보기였습니다. 수년 동안 애워오면서도 어떻게 주기도문의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그 뜻을 바로 그때 확실히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나에 대한 규칙도 신유에 적용이 됩니까? 매일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신유는 사라집니까? 경건하게 기도하면 순종과 진실한 믿음에 대한 은혜로 주신 신유를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한 이유입니까? 다윗 왕이 내 입술로 항상 송축하리로다 라고 한 것이 그 이유입니까? 예수님은 세 마디의 응답을 들려주시고 내 방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아느니라. 반짝이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말했습니다. 치료비를 내거나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거나 약에 대해 칭찬함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매일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영은 영원히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내 몸을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